안녕하세요. 리아킴 애인입니다. 분명히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하면 이제 주변에서 형, 그건 나쁜 의도예요. 리아 누나 나쁜 사람 맞아요. 리아 누나 나쁜 사람 맞아요. 관계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우울증까지도 갈 정도로 되게 뭔가 나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거에 되게 힘들었을 때 저랑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리아쌤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원을 갔고 이제 경증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있죠. 네. 한 일주일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그 고통 통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하면 공감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말 괴로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떠나갔던 친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가 해소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더더욱이나 내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불편함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처는 안 받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매끄럽게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 그거를 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